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이 기준 시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는데 상속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기준 시가 변동률이 1.36%, 상업용 건물은 2.4%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36% 인상되는 반면 세종시는 4.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오피스텔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PN폴루스가 1제곱미터당 846만 3천 원으로 6.28% 인상되고 고가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 3,969만 원으로 8.6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 547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르고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 4천만 원에서 내년 17억 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물건들의 기준시가는 계속 시가와의 갭을 줄여갈 테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을 거고.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접수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